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과 2학번 오수희입니다. 교육공학과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하는 학과로 교육공학의 특성은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저와 딱 맞아떨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교육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생명공학과 2학번 곽효주입니다.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생명현상학과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를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저는 시스템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이 융합된 학문인 합성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면접은 정말 예상과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저도 정말 긴장하고 갔었는데 교수님들께서 먼저 간단한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뭐 밥은 먹고 왔니? 이렇게 언제쯤 도착했니?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정말 편안하게 저도 긴장이 풀린 상태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꼬리물기 질문은 조금 있지만 정말 내가 한 활동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면접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0분간 면접관 두 분과 면접을 보았고요. 그리고 10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8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설명을 모두 마친 후에 교수님이 또 다른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이 천천히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대답을 더욱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나왔는데요. 또 이런 자소서에 쓴 활동들은 정말 꼬리물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준비를 탄탄히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열심히 준비한 활동들을 채택해서 뽑아 자소서에 기입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내가 장기간 열심히 준비했다, 과목 간 연계를 해서 준비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에서 질문을 거의 다 받았었는데요. 저는 자소서를 첫 번째 부분을 제가 꿈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각각 2학년 때 했던 활동과 3학년 때 했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썼었어요. 제가 꿈이 합성생물학자이다 보니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셨었고, 그리고 각각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러한 원리가 무엇인지 등도 자세히 질문하셨었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려운 장비나 어려운 지식들을 이용한 실험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서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었고, 일반 교과목을 충실히 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되게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엄청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이 제발 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질문 준비는 정말 쉽게 했는데요. 저는 실제 면접장에서는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다 어필한 상태여서 제가 교육공학과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 많은 활동들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교육공학과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계산적일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갔었는데요. 이 학교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그리고 그 과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꼭 드러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에 계신 교수님의 논문 중 저의 관심사와 겹쳤던 논문을 읽고 그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꼭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과 매칭을 시켜서 그러한 점을 잘 어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그리고 활동의 결과와 나의 성장, 마지막으로 그 활동에 이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연계 활동의 네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친구와 함께 모의 연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저는 제가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말하기 습관들을 생각하고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연습할 때 저는 친구들과 조를 짜서 약 3주간 모의 면접을 봤었습니다. 층기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의 활동을 각각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1주차 때는 1학년 때의 생활 기록부를 그리고 2주차 때는 2학년, 3주차 때는 3학년 때를 모의 면접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 면접을 보면 제가 면접관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이제 흰 셔츠에 검정색 니트 조끼, 그리고 어두운 계열의 슬랙스 바지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학생답게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신이 어떤 학교에 다녔었는지 드러나는 복장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소서만큼은 하나하나 문장 단위로 뜯어보고 가는 것 추천드립니다. 저는 면접에서 자소서의 첫 문장으로 썼던 누구에게 무엇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문장을 썼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엇을과 어떻게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그 문장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갔어서 저는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신이 자소서에 쓴 문장이라면 정말 별거 아닌 문장이라도 끝까지 깊이 있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가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썼는지, 그리고 정말 깊이 준비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그냥 마지막으로 정말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같아 보이겠지만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그 진실성을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 자기 어필을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 외에도 정말 챙기부나 자소서 것들을 많이 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 때 100%의 실력을 보여주려면 자기가 200%만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한 문장마다 하나의 예상 문제를, 그리고 생기부 한 활동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습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10분간 좋은 면접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1차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본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서 기죽지 마시고 잘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오신다면 건국대학교 2, 3학번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